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하도 모바일 게임 안 하시냐고 물어봐가지고 모바일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보려고 이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요 크러쉬 소프트 띵인가? 게임 제목이 아무튼 그래요. 여기를 누르면은 언록이 되나본데 이거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진을 하면은 오리가 깨집니다. 오리가 깨지고 그러면은 이제 돈을 얻는 그런 방식인가봐요. 뭔가 이상한데? 오리 깔리는 게? 그러니까 이 게임은 원래는 바퀴로 이렇게 오리를 깔아 뭉개면은 오리가 깔아 뭉개줘야 되는데 깔아 뭉개지는 이펙트가 지금 안 나오네요? 뭐지? 녹슬을 해서 그런가? 아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일단 여기 한번 눌러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뭐 버그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Well done. Collect. 자 그러고 자동차. 오토 드라이브? 오 이거 뭐야. 아 이거로 누르면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자동차가 그냥 지나가는 스킬이군요. 이런 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나 봅니다. 그래 좋아. 여기서 근데 만약에 더 누르면은 아 더 누르면 이게 빨리 가는구나. 빨리 누르면 누를수록 자동차가 빨리 가네요.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거 한번 가만히 있자. 카드 있고 여기 부스터도 있는데? 아 스피드 부스트 쓰리빈? 이거 하려면 광고 봐야 되는거니 혹시? 잠깐만요. 혹시 한번 눌러봅시다 이거. 야 오리야 너 한번 깔리고 적용된 거냐? 봐봐 여기 시간 시간 시간. 근데 내가 아까 광고를 보면서 약간 좀 에러가 있었어요. 오류가 있어가지고 광고가 안 봐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봐줬나 보네. 자 어쨌든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쭉쭉 갑니다. 성큼성큼 갑니다. 이렇게 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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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험치구나, 이거는. 경험치를 두 배로 얻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게임을 껐을 때도 계속 자동차가 굴러가게 만드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보니까요. 됐다. Well done. 그래. 콜렉트 셈? 3? 아, 여기서 광고를 보면 이게 세 배로 들어오나 보군요. 예스! 돈! 엄청 생기고 봐라. 자, 이걸 누르면은 이제, 뭐지? 물방울 같은데? 아! 오, 물풍선! 아, 물풍선을 쪼개면은 이렇게 돈이 엄청 또 잘 들어오네요. 근데 가끔씩 나오네요? 처음은 무조건 오리 나오다가 나중에 물풍선 나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은? 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은 얻을 수 있는 돈의 양이 늘어나는 거네. 자, 마리처럼 나 부자 됐습니다. 여기서 카 스피드 눌러보자. 이거를 누르면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겠지? 뭔가 병아리 눈물만큼 빨라진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뭘까? 휠 사이즈. 뭐지? 아, 갑자기 차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졌나 했더니 부스터가 떨어졌어요. 부스터. 아, 이건 또 광고를 또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 광고 없애기 기능 없습니까? 하긴 광고로 먹고 사는 게임인 것 같으니까 광고 또 눌러야지. 아, 보통 이런 게임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솔직히 재미가 없는데 이거를 내가 직접 클릭을 하니까 나름대로 그 찌부시키는 그런 맛이 있어요. 효과음 보세요. 삐삐. 어쨌거나 이제 많은 돈을 모았기 때문에 열어. 뭐냐 이거. 엥? 그건가? 오, 우와, 겁나 징그러워. 뭐가 생긴 거. 어, 차가 느려졌어. 차가 느려졌어. 느려졌다는 얘기는 이게 꺼졌다는 얘기겠지. 어, 이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스터가 꺼지면은요 겁나 답답합니다. 진짜 겁나 답답해. 나 지금 엄청 빡세게 누르고 있는데 이 속도로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또 어쩌겠습니까. 광고 또 봐야지. 오예. 뭐냐 이거. 풍선. 풍선. 왔다. 돈 많이 주네. 오오오오오. 좋았어요. 카스피드 하나 더 늘리고. 자, 돈이 이렇게 해가지고 80만원이 모였어요. 이거 한번 언록 한번 해봅시다. 오, 우유야. 우유야, 우유. 뭔데 이거. 어, 여기까지 업그레이드를 해봤으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업그레이드는 다 해봤어요. 아, 이거는 안 해보긴 해봤지만 이거는 설명을 보면은 다 뻔한 거니까. 아니야, 그래도 이대로 끝내기에는 좀 뭐하니까 이 차 한 대는 한번 뽑아보도록 합시다. 이거 차 한 대 이거 금방일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이제는 뽀슬만한 게 아주 자주 자주 나옵니다.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뽀슬 게 많이 나오는 그런 건가 봐요. 이게
난 크러싱 레이트라고 되어있길래 솔직히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이거를 업그레이드 하니까 부술게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이거 50레벨 찍으니까 모습이 바뀌네요. 오리였는데 이제는 다른 걸로 바뀌었어. 봐봐 봐봐. 아니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오, 돈 안 들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눌렀는데 저렇게 바뀌는 게 있네요. 귀엽다. 오, 너무 귀여워. 이거는 50레벨이니까 이렇게 스마일로 바뀌네요. 겁나 이상한 슬라임이야. 아 이상한 스마일이야. 오. 자 6만원이 모였습니다. 이제 새차 뽑으러 가자. 뽑아. 엔터. 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또 깔아뭉갤 거를 또 따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네. 그렇게 되네요 지금 이거. 어, 이것도 새로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이 게임은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빨간 차 말이 나오는데도 되게 오래 걸려오는데 여기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저는 다른 게임 실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